하겠습니다. 숫자 했었죠. 숫자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씩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채점 결과 많이 틀렸던 거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빈이는 오늘 물놀이 하러 갔다. 네? 물을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것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일단 4하고 14하고 40 주의할 거. 4는 이렇게 생겼어요. 4. 그 다음에 14는 똑같습니다. 14는 여기다가 4에다가 10만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40이고요. 40은 어떻게 한다? 40 해야 된다 말이죠. 40. 알겠습니까? 6가 40에서만 없어지지 14에서도 없앤 사람이 있던데 그건 안 돼요. 이것도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자, 11, 12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11은 11이고요. 그 다음에 12는 12입니다. 12라는 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도 좀 쓰기 까다로워 하는 것 같아요. 13은 13이라는 거. 13. 3은 3이지만 13은 13. IR이 어어에서 온다. 13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에 3이 3인데 3을 3라고 지은 친구도 있는데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 3하고 3하고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0, 20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많이 틀린 것 같아요. 20, 20 30, 30도 마찬가지 30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40, 40은 6가 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5, 5 같은 경우에는 5죠. 5인데 50 하고 싶으면 V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 나는 F 소리로 바꾼 다음에 T를 붙인다. 50. 5T 아니고 50라는 거. 오케이. 100그 다음에 Firs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끔씩 쓰는 친구도 있는데 이건 First지 First가 아니죠. IR이 or 됩니다. First 된다는 거. 그래서 IR, RI 아니야. Second, Third, Fourth, Fifth. 마찬가지 5는 5지만 다섯 번째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V 소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 F 소리를 바꾼 다음에 Fifth 한다는 거. 이렇게. Sixth, Seventh, Eighth. 그 다음에 Ninth. Ninth에도 조심해야 될 거. 9는 9으로서 E가 있지만 아홉 번째 할 때는 E를 빼고 TH, Ninth. 다른 점, 11th, 12th, 자, 12th도 12는 12V였습니다. 12V였는데 V 소리 뒤에는 뭘 붙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V 소리하고 소리 내는 방법만 똑같은 V 소리를 F로 일단 F로 바꾼 다음에 V보다는 V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V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안에서 다음 한 번 더 시험 칠 때 같은 거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같은 경우는 말하기 답답하겠죠. 소통하지 맙시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meet them. I'm not going to meet them. 오케이, 그래서 제가 채점해 봤더니 어떻게 틀린 친구도 있냐면 I not going to 한 친구도 있습니다. I not이 아니고 I am not을 해야죠. I not going to 아니고 I'm not. 그래서 여기에서 패턴은 be going to에다가 not을 넣어서 be not going to 해서 안 할 예정이라고 여기 be 동사 빼먹으면 안 되겠죠. I니까 I am not going to. 그 다음에 여 뒤에다가 be going to 뒤에다가 무슨 시를 접어서 하다 시를 주면 어떤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를 주면서 뭐뭐 하지 않을 계획이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I'm not going to meet them. 오케이, 계속 난 너처럼 되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be like you. I'm not going to be like you. 여기서는 like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 like 제일 먼저 만나본 뜻은 그렇죠.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하다시고 되거든요. 좋아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그렇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뭐 뜻이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같은 뜻입니다. 이 뜻이나 이 뜻이나. 그래서 like you 하면 물론 like you만 하면 너를 좋아하다고 될 수 있고 너를 아 너처럼 그렇죠. 너처럼 게이를 붙여서 너처럼 되다. 그다음에 to 너처럼 되다라는 너처럼 되다라는 하다식이 됐으니까 to 뒤에 넣어서 I'm not going to be like you 하면 너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되겠죠. I'm not going to be like you. 그 다음에 난 망설이지 않을 거야. 그렇죠. I'm not going to hesitate. 자, hesitate, spelling, 두 학생 틀렸던데요. 자, 해가 아니고, 해입니다, 해.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죠. 해, z 하고요. 그 다음에, tay 할 때, tay, tay라는 소리 속에는 a가 들어있죠. 이 a를 누가 되는 a냐 하면, a가 a 효율된 거예요. hesitate, 하고 소리 안 나는 e가 있어야 얘가 a 효율될 수가 있겠죠. hesitate. hesitate는 막 하다 싫어서, 뭐 하다? 그렇죠. I'm not going to hesitate.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I'm not going to hesitate. 그다음에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lose it. I'm not going to lose it. lose it은 그렇죠. 잃어버리다라는 하다시니까 두 뒤에 놓을 수가 있죠. I'm not going to lose it.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lose it. 그럼 난 그 영화 안 볼 거야. 비슷하겠습니다. I'm not going to see the movie. Okay. 계속해서 만나다. Meet. 그래서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I'm not going to meet them. 이렇게 맞죠. 그럼 뭐처럼? Like. Like. 그래서 난 너처럼 안 될 거야? I'm not going to be like you. I'm not going to 네. 자 여기에 B가 들어갈 때하고 안 들어갈 때하고 뜻이 완전 달라지는데요. I'm not going to like you 하면 무슨 뜻이 I'm not going to like you. 그렇죠.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Like가 다시 하다시 자리에 왔으니까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바뀌겠죠. 근데 B가 오면 저런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B 빼먹지 마세요.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망설이다. 아니네, 여기네. 그쵸? 망설이다. hesitate죠. hesitate.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 않을 거야? 오케이, 다음번에는 스펠링 틀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잃어버리다. lose. 그래서 나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I'm not going to lose it. lose. 오케이, 그 다음에 영화는? movie. 그래서 그 영화 안 볼 거야? I'm not going to see the movie. Okay, 그 다음에 not going to 해서 안 할 계획이다 다시 봤고요. 그 다음에 책 펼치면 되겠네요. Okay.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재라든지 이런 시험을 많이 치게 되면 여기 보니까 관로하고 1, 관로하고 2, 3, 4, 5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아 무슨 문제 나오겠구나 이런 문제 나오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윗글의 흐름상 but the kids didn't run 을 집어넣을 수 있는 위치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방법은 일단 얘가 무슨 뜻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면 좋겠는지 찾는 건데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 but이 들어있단 말이죠. but. 그러니까 but이 들어갔으니까 but 앞과 뒤는 서로 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상반된, 반대된 거예요? 그렇죠. 뭔가 반대되는 거, 상반된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but the kids didn't run 뜻이 뭔 뜻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뛰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시제 문장이에요? 과거 시제인 거죠. 이게 디던트니까. 과거에 아이들이 뛰지 않았다. 자, 런의 3단 변신 한번 볼까요? 런의 3단 변신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Run입니다. Run. 됐습니까? 얘가 달리다, 얘는 달렸었다, 과거형이고요. 얘는 뭐 입장밖에 어떠신지 뭐 생각하고 하여튼 뭐뭐 다 해버린 run이라는 말을 주시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뛰었으면은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이들이 만약에 뛰지 않았다가 아니고 뛰었었다 그러면 더 kids ran. 아이들이 뛰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려니까 not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속에 뭐가 숨어있으니까 did가 숨어있으니까 did not 하고 ran은 다시 run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시제 부정문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뛰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어봤으니까 지민아 얘는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But the kids didn't run. 숙제 왔잖아. 숙제 해온대로 1, 2, 3, 4, 5 중에 어디 가면 되겠어요? 몰라서 안 했다. 지민이는 문장을 다 암기하고 이런 건 잘 되는데 이런 문제 풀이 문제를 많이 못 만나봤는데 네, 그 다음에 지민이 생각은? 4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네,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놓고 좀 이따가 할 때 얘를 놓고 뭘린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A Western traveler thought of a game for African kids. A Western traveler thought of a game for African kids.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15 meters away. 여러분 숫자가 나오면 꼭 소리 내어서 읽는 걸 습관을 지어야 돼요. 읽기 귀찮다고 안 읽으면 나중에 듣기평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오는 듣기평가에 숫자 많이 나오거든요. 틀리게 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15 meters away.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 gets the food. Okay, start, he shouted. But the kids didn't run. Instead, they held each other's hands and walked to the tree together.4에 A니까 4에 B도 있겠죠. 이야기가 다 마무리된 게 아니고 막 하다가 만 느낌이 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어 익혀봤던 거. 웨스턴은 서양의, 트래블러는 여행자. 그 다음에 think of을 배웠죠. think of은, 그렇죠. 생각해내다. 됐습니까? 생각해내다. think of. think의 과거형이 뭐다? think의 과거형이 바로 thought입니다. thought. think, 아까 run, ran, run이라고 run의 3단 변신 살펴봤는데요. think의 3단 변신은 think, thought. thought입니다. think, thought, thought. 조금 스펠링이 어렵죠. gh가 소리가 납니다. thought죠. thought. 있으나 마나 한 거고요.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thought of의 뜻은 생각해냈었다. 이 말입니다. 고안했다. 뭔가를 처음으로 생각해낸 거 할 때 think of, thought of. 오케이. 그 다음 단어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그렇죠. 아메리카는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tasty 같은 말 뭐였어요? delicious죠. 선생님 학창 시절 때 delicious 스펠링이 너무 어려워서 delicious라고 외웠어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스펠링이 틀리지 않습니다. delicious하고 tasty하고 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way는 떨어져 있는, 그렇죠. 떨어져 있는, 멀리에 있는,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A Western traveler thought of a game for African kids.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 gets the food.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 gets the food. 그래서 reach의 뜻은 도착하자, 도달하다, 닿다. 이건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마음으로 닿기 위한 이런 말도 나왔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out는 소리 지르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려운 단어 없고요. instead는 대신에 없고요. 그 다음에 held는 뭐의 무슨 형일까? hold의 과거형이죠. hold, held, held입니다. hold, held, held. hold, held, held. hold, held, held. 그래서 hold의 뜻이 뭐였을까? 잡다, 붙들다 이 뜻이었죠. 그러니까 붙잡았다가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Instead, they held. 그 다음에 each other's는 서로의, each other's hands, 서로의 손이겠네요. And walk to the tree together.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보이는 단어들은 뭐, Western traveler, thought of, think of, 이런 것들, 뭐, tasty 할 거고, way,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reach, shout, instead, held, held를 몰랐네요. held, hold, held, held.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묻고 싶은 것들. 자, 얘는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놨어야 되겠죠. 두 위치가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일지. 됐습니까? 2 뒤에 하나씩 왔으니까 1, 2, 3, 4 중에 뭔지 이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kay, a tree 50 meters away.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이 문장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추측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그 다음에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 gets the food.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 건, 아, 총 합쳐서 세 가지가 궁금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two reach가 네 개 중에 뭐니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reach가 형태가 뭘 붙여 원래 형태 그대로예요. 변했어요. 원래 형태 그대로인데 two가 붙은 거죠. 원래 형태 그대로죠. reach의 형태는. 근데 얘는 왜 get에 s를 왜 붙였냐? 여기 S가 붙어 있는 이유. 왜 get이 아니고 왜 get를 해야 되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stead. instead의 뜻은 알고 있죠? instead의 뜻은 뭐였어요? 대신에죠. 그러면 우리말로 뭐 하는 대신인지. 됐습니까? instead의 뜻이 대신인데, 이거 자, 앞 쭉 보면, 뭐 하는 대신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y, 뭐 대신 왔는지. 아, 참, 앞에 하나 빠먹었다. 이거 he. he가 누구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they가 누구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walked가 궁금한데, walked는 왜 walk가 아니고 walked가 되어 있는지. walk는 왜 walked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여기에 to reach 할 때 to 하고 그 다음에 to the tree 할 때 to 하고 같은 녀석인지 다른 녀석인지. to reach 할 때 to와 to the tree 할 때 to와 같은 녀석인지 다른 녀석인지. 다르다면 왜 다른지 같다면 왜 같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준민아, 이 문장은 무슨 뜻일 것 같아?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오케이, 너, 지민이 생각나.
어떤 뜻일까? 어? 뭐, 뭔데, 그게? 예, 여러분 가만 보니까 풋의 뜻을 모르는군요. 풋이 무슨 뜻이요? 죽다? 죽다? 죽다는 이 친구인데요. 죽다. 이게 죽다. 또, 진. 그렇죠. 노타도 노타. 노타 두다. 됐습니까? 노타 두다라는 뜻이죠. 풋의 3단 변신. 혹시 아는 사람? 그렇죠. 풋이죠. 그럼 이건 몇 번째 녀석이겠어? 첫 번째, 두 번, 풋이 3단 변신 똑같이 하자. 풋. 그럼 첫 번째 풋이야, 두 번째 풋이야, 세 번째 풋이야? 두 번째 풋이죠. 왜 두 번째 풋이냐면, 여기 앞에 희가 있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첫 번째 풋이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제라는 얘기야? 현재 시제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S를 붙여야죠. 그렇죠. 근데 S가 안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얘가 몇 번째 녀석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녀석이라는 얘기고,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란 말이야. 그가 과거에 두었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풋의 뜻을 알려줬으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아, 지민이 생각할 때, 아, 지인이 생각할 때 무슨 뜻일 것 같아? 네, 또. 갔다. 그렇죠. 갔다가 어디 쪽인데? 난 아무리 찾아봐도 갔다는 안 보이는데. 네, 여러분 끊어 읽기 아직 잘 못하는 거. 희가 풋했답니다. 어? 희가 풋했다죠. 무엇을 풋했다? Some tasty food를. 그 다음에 어디다가? On a tree 50 meters away에다가. 됐습니까? 그럼 다시 지인아, 이 문장의 뜻은 뭐겠어?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그쵸, 그 뜻이죠. 그는 두었다. 무엇을 두었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Some tasty food. 약간의 맛있는 음식을. 그 다음에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다가? On a tree 50 meters away. 50m 떨어져 있는 나무 위에다가. 그 다음에 to reach에 대한 얘기. 그럼 to reach는 to 뒤에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이 to reach 할 때 to하고 여기에 to the tree 할 때 to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르죠? 그렇죠. to 뒤에 하다시가 왔고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른다? 투 부정사. 됐습니다. 근데 이 투는 뒤에, 그렇죠. 이런 투를 보고 투 부정사가 아니고 뭐라고 그런다? 동지사. 그러니까 투 더 트리의 뜻은 뭐고? 나무로, 어디로란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건. 어디로 웍대했다? 어디로 웍대했다? 투 더 트리로 웍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투 더 트리로. 어디로? 투 더 트리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o reach. 그럼 이 친구는 네 가지 중에서 뭐에 뭘까요? 그러면 지민이부터. 조금 어려워요.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 어? 뭐뭐 해서 또. 오케이.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가 뭐한다? 개체한다. 무엇을? The food를.
그러니까 경기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얘가 지금 뭐 아까 a western travel thought of a game for African kids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누가 서양 여행자가 뭐했다? 생각해냈다. 무엇을? A game for African kids.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게임 한 가지를 생각해냈는데 그래서 게임을 생각하는 그가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한 다음에 규칙이죠. The first kid to reach a tree가 gets the food.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get이 아니고 왜 get인지 설명해줘. 그렇죠? 왜 get입니까? 그렇죠. The first kid가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다시 말해 단수다 복수다? 그렇죠. 만약에 이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 한 녀석이 남자애라면 안만 길어봤자 he고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가 여자애라면 she인 거죠. he gets, she gets지. he get, she get이 아니죠. she gets the food, he gets the food.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나 she니까 만약에 뭐 she라고 치자. she gets the food의 뜻은 쉽죠. she가 뭐 한다? 얻는다. 무엇을? 음식을. 그래서 50m 떨어진 나무 위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어떤 시죠? 아이는 아이인데 첫 1등한 아이인 거죠. The first kid의 뜻은 첫 번째 아이니까 1등한 아이. 1등한 아이는 1등한 아이인데 어떤 1등한 아이? To reach a tree를 한. 그러니까 나무에 도착한. Reach the tree는 나무에 도착하다가 to를 붙여서 무슨 시 만들었냐면 이거 어떤 시 만든 거고 이걸 보고 to 부정사의 좀 어려운 말로 무슨 적용법? 어떤 시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도착한 첫 번째 아이가 어떤 아이? 나무에 도착한 첫 번째 아이가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가 gets the food. 그 다음에 이 he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지인 이 he는 오케이 okay, 그래서 a western traveler 맞죠. 그렇죠? the first kid가 아니고 a western traveler 맞죠. 서양 여행객이 뭐라고 shouted 한 거야? 시작이라고 shouted 했던 거죠. 서양 여행객이 시작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자 그러면 여기에 4번이 답이 맞죠. 지금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는 딱 4번이죠. 그렇죠? 자, 지금 서양 여행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The Western Traveler가 shouted 해서 뭐라고? Start! 시작! 그쵸? 애들을 경쟁시킨 거죠? 그쵸? 제일 빨리 간 사람이 이거 맛있는 거 다 먹어. 그렇습니까? 그러나, but the kids did wrong. 아이들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뛰어가지 않았죠? 그러면 instead도 이제 풀리죠? instead의 뜻이 대신에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하는 대신에? 뛰는 대신에. 됐습니까? 뛰는 대신에. 됐습니까? 어디를 향해 뛰어가는 대신에? 50m 떨어진 나무로 뛰어가는 대신에. 라는 뜻이죠. 이 instead의 뜻은. Instead of running to a tree 50 meters away. 뜻이 맞죠? Instead of running to a tree 50 meters away. 50m 떨어진 나무로 뛰어가는 대신에. 그러면, day에 대한 얘기. 뭐 대신 왔어요? 그쵸, 더 키 대신 온 거죠, 더 키. 자, 선생님이 이 문장 넣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요런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쵸, 그럼 그러나, 자,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작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나 뛰지 않았다. 또, 이 문장에 여기 들어가는 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인스텐트죠. 그러니까, 뛰어가지 않았다 해놓고 대신에 하면 다시 말하면 뭐한 대신에 뛰어가는 대신에가 되는 거니까 4번이 완벽한 위치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대신에 held 하는 거죠. 무엇을 held 하는 겁니까? each other's hand. 서로의 손을 잡고 그리고 자 여기에 walked가 돼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walked인 이유는 누구랑 똑같은 이유야? held하고 똑같은 이유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언제의 동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잡고 과거에 걸어갔다.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They인 거지. They. They held each other's hands and they walked to the tree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모두 살펴보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 한번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습니까? 어, 웨스턴 트래버가 토탈 했죠? 무엇을? A game for African kids. 그래서 서양 여행객이 생각해냈습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생각해냈다? A game for African kids.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도 끊어있게 다 했죠. 그래서 그가 이거 두 번째 푸시죠. 왜냐하면 여기 S가 없단 얘기니까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thought of도 과거, put도 과거, 여기 동사만 다 푸시해보면 thought of, put, 그 다음에 shouted, held, walked. 딱 한 동사만 현재 시제입니다. 어느 것만 얘가 현재 시제죠. 나머지는 다 과거야. thought of, put, shouted, held, walked. 그러면 얘만 왜 현재 시제냐면 이 get이 들어가 있는 문장인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 gets the food는 이 게임의 뭐를 설명하는 부분이야? 그렇죠. 규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규칙이 뭐 과거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실입니까? 그렇죠. 어떤 사실이죠. 이거 어떤 규칙은 지켜야 할 규칙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현재 시제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이 문장 하다 말았는데요. 이 문장도 he가 put 했다, 두었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some delicious food를 어디다가 on a tree는 tree인데 어떤 tree 50 meters away 어떤 나무 위에 50m 떨어져 있는 나무 위에 제가 그래서 이 문장도 끊어있긴 다 했습니다. The first kid는 kid인데 어떤 first kid가 뭐한다? catch 한다.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가 catch 한다. 나무에 도착한 첫 번째 아이가, first kid가, get, 가지게 된다, 얻게 된다, 무엇을 그 음식을. 제가.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끊어있고 없네. 그 다음, start, 시작이라고, the western traveler가 뭐 했다? shouted, 외쳤다. 근데, but, 뭐, 이 문장도 뭐, 굳이 끊어있게 하는, but, 그러나, 그러니까, 뛰라고, 시작이라고 소리를 쳤지만, 이런 뜻이죠. 이거는 지금. 더 키즈가 뭐 하지 않았다? 그는 뛰어가지 않았다. Instead of running to the tree, 나무로 뛰어가는 대신에 누가 뭐 데이가 헬드 하는 거죠? 무엇을 헬드 합니까? Each other's hands 한 다음에 and they walked 하는 거죠. 그리고 걸어간 거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To the tree.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함께 together. 좋습니다. Okay. 이제는 좋고. 그래서 지민아 얼마야? 뭐야? 너는 일로 좀 비켜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어, Western Traveler thought of a game for African kids 이건 뭐라고 할까? 그렇죠. 어, Western Traveler가 thought of 했다. 뭐 그렇게 해도 돼, 지민이가 했듯이. 볼까요? 뒤로 보내버릴까요? 이 뜻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쭉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그렇죠. 어, Western Traveler 알겠습니다. 뭐 했다? 그렇죠. 트래블러가 뭐 했다? thought of. 다. 무엇을? a game을. 왜? African kids. African kids를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지인아.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뭐라 그럴까? 그렇죠. 그가 두었다. 무엇을? 이 궁금하네요. 음식들은 아닌 것 같은데. 푸드는 음식을 얘기할 때 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맞으면 그래서 S가 없죠. 푸드 뒤에.
다시는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다? He put what? Some tasty food. 다음에 어디다가 on a tree 50 meters away. 그러니까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자, 지민아 뭐라 할까? 그렇죠. To reach the tree hand, the first kid 가. 뭐 한다? Get to catch 한다. 무엇을? The food를. 됐습니다. 오케이.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The? 그렇죠. First kid는 kid인데 어떤? To reach the tree가 뭐 한다? Catch 한다. 무엇을? The food를. 쓸데없는 장식들은 해두라고. First key to reach the tree가 gets the food. 이 문장은 조심해야 되겠고, 이 과에서 이 유닛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2 뒤에 2가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남자아이면 he고 여자아이면 she니까 여기에다가 s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문장 쓰기 할 때. 오케이, 그래서 start. 네, 뭐 제가 할게요. 그렇죠? 시작이라고 누가 돌리드렸다. But 그러나 누가 the kids가 그 아이들이 didn't run 되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차례지? 예, 그래서 뭐라 할까요? 대신에 옳죠, 잡았다. 무엇을? 그렇죠, 바늘의. 아, 그렇죠. 그리고 to the tree. 그렇죠, 함께 걸어왔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작품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A Western traveler thought of a game for African kids. 다같이 A Western traveler thought of A Western traveler thought of a game For African kids. A Western traveler thought up a game for African kids. Okay, 그래서 Western 스펠링 조심하시고요. Traveler thought up 연습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두었다. He put what? Some tasty food. 어디다가? 350 meters away. 자, 이거 얼마 전에 숫자 했죠. 우리가 통문장 쓸 때도 아라비아 숫자 말고 영어로 써주세요. 50. 됐습니까? 그렇지. 네. He put some tasty food.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On a tree 50 meters away.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He put some tasty food on a tree 50 meters away. Okay. 그래서 그 나무에 도착한 첫 번째 아이가 그 음식을 얻게 된다는 the first tree to reach the tree. 정국은 한 번 더.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 gets the food.
헤이, 디미나 뭐라고? 더? To reach. 됐습니까? 뭐가 생각하고 뭐가 생각나지 않았는지 잘 생각하면서 복습하세요. 뭐라고요? Get the food. 됐습니까?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 gets the food. The first kid는 kid인데 어떤 to reach the tree 하는 녀석이 뭐한다? Get 한다. 무엇을? The food. The first kid to reach the tree gets the food. 다같이 start he shouted. Start he shouted. Start he shouted. 그래서 그러나 그 아이들이 뛰어났다. But the kids didn't run. 과거 시제 didn't 뒤에 동사원형. But the kids didn't run. But the kids didn't run.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해요? 다음 문장. 뭘로 시작해요? Instead로 시작하죠. 그래서 과거 they held each other's hands. 자, 지민이 참 그 뭐야 버즈의 도움할 때 버즈 쓰고 apostrophe s 써야 돼. 의 이것도 마찬가지 each other hands가 아니고 each other's hands and walked to the tree together. 다 같이 instead they held each other's hands. Instead, they held each other's hands and walked to the tree together. 자, 선생님 문장을 쪼개서 가르쳐 주죠. 근데 쪼개서만 익히면 나중에 실제로 쓸 때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instead, 뭐였더라? 아, they held each other's hands and walked to the tree together 이렇게도 읽혀야 되지만 이렇게도 읽혀야 돼. Instead they held each other's hands. 뭐라고? Instead they held each other's hands and walked to the tree together. And walked to the tree together. 문장을 빠르게도 읽히고 천천히도 읽히고. Instead they held each other's hands and walked to the tree together. Instead they held 했다 무엇을 each other's. 이거 파주 빠뜨리는 학생들 빠뜨리지 마시고요. 또 핸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and walked 했다. 또 walk 하지 마시고요. 잡았던 것도 과거, 걸어갔던 것도 과거.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